자, 그래서 5월 7일이기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August 7th. August 7th에 대한 얘기. 오케이. 우리가 마지막 들른 곳은 옥스퍼드였다. 문자 전체 시제는? 아버지네. 그 다음에, 뭐, 이 표현.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들린 장소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들른 장소는 영어로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our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our last stop 하면 되겠죠. our last stop.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was Oxford 하면 되겠죠. our last stop was Oxford. our last stop was Oxford. 자,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마지막 들른 곳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더 place는 place인데 누가 뭐 했던 여기 뭐 올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we visited last. 그럼 여기 뭐게요? 그렇죠. 네. 위치 또는 에? 자, 얘가 달고 들어갑니까? 경 들어갑니까? We visited the place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이 뒤에 관계사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곳의 공식 명칭은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때 명사로서 들어가요? 부사로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 쓸 자리예요? 관계 대명사 쓸 자리예요? 관계 대명사. 그래서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요. was Oxford 이렇게 표현됩니다.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was Oxford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귀찮게 할 걸 이 단어가 들린 장소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Our last stop was Oxford.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우리가 관계사 배웠습니다. 관계사 배웠기 때문에 Our last stop을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was Oxford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며칠 몇 박 며칠 갔다 그랬다 여행은? 2박 3일. 그렇죠. 2박 3일이니까 last visit. 얘가 3일째죠. 3일째 얘기죠. 이게 이제 드로잉 팁이 두 번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드로잉 팁이 나올 차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본문이 끝이 나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우리가 먼저 방문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시제는 과거 시제. 그래서 we first visited 시작했죠.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옥스퍼드는 뭐다? 그렇죠. University죠. University이기 때문에 University는 어떻게 구성되냐? 다양한 college들이 모여서 University가 되는 거예요. 뭐 college에는 뭐 단과대 뭐 어학 계열 하나의 칼리지,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거 배우는 칼리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학, 뭐 건축공학, 뭐 전기전자공학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칼리지를 구성하고, 또 뮤직을 공부하는 칼리지, 그 다음에 뭐 또 사회,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칼리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유니버시티를 구성하게 되고, 그게 옥스퍼드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고, 그 밑에는 여러가지 칼리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곳을 방문했고요. 뭐 먼저 방문한 것은 가장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방문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옥스퍼드 가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어디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정보가 들어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 이과의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장소라는 말을 자 그것은 어디 앞에 나왔던 Christ Church College를 가리킨다는 거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란 표현은 중간에 대시가 들어있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소라는 단어를 꾸미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 그렇습니까? 이건 앞에서 꾸미죠? 그 다음에 방문해야 할 이 표현은 뒤에서 꾸미기 때문에 이과에서, 이과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문법이니까 주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문법적으로는 뭐잘 정리해야 됩니다.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장소가 되었다라는 표현. 이게 동사인데요. 이 표현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느냐?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장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좀 뭐 가장 최근에 배운 그 시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점 이후로 해리포터 영화가 나온 이후로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가 개봉했던 건 언제? 과거죠. 됐습니까? 자, 해리포터 영화가 나왔을 때면 그냥 과거에 어떤 시점 콕 찍고 끝나죠. 그쵸? 근데 그게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이거 이런 표현할 때 S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쓰죠.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것이 와서 어떤 것 이후로 할 수도 있고 난또뭔 소리라고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주어 동사가 올때이 S로 시작하는 이 단어죠. 이 단어 S로 시작하는 이 단어 뒤에 주어 동사가 올때이 동사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그랬다? 과거라 해야 된다 했어요. 과거. 이거는 과거고요. 자, 이게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이게 해리포터 영화가 나온 이후라는 말이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것이 돼 있을까 본문에. 됐습니까? 어떤 것 이후로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 S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자, 내가 9살일 때 이후로, 나는 9살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했다. 나 9살 때 영어 공부 시작해서 지금도 한다. 할 때,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am 9이야. I have been 9이야. I was 9이야. I was 9. 이렇게 여기에 시제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올때이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려면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할게 되게 많아요. 됐습니까? 그것이 쭉 되어 왔다. 뭐가 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어. 근데 어떤 방문해야 할 장소?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제 중요하고요. 이 표현 이거의 주요 문법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래서 it has become 하면 되겠죠.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인데 뭐 해야 할 to visit. 됐습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죠? Since, 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 시제 동사가 들어있겠죠? Since it appeared, 어디에? In the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편에만 나온 게 아니죠. 식사하는 장면. 됐습니까? 매 편마다 뭐, 촛불이 하늘에 둥둥 떠 있고, 식사하는 장면이 매 편마다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편마다 찍을 때마다 이 장소가 촬영 장소로 섭외가 되었겠죠. 자, 이거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it이 가리키는 거 얘기했고요. 선택된 시제. 됐습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져봐야 될 텐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그렇죠. 계속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하우롱.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장소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 시제 뭐가 되는 거 그랬어요? 이와 같이. 과거 시제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는 현재 완료. 여기는 현재 완료. 이 느낌을 전달하는 거 이겁니다. 계속 world famous place to visit.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다. 그다음에 어떤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하려면 그 시점을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이 과거 시제고 since when it appeared 하면 등장했을 때야. 근데 등장해서 지금까지를 하려면 when 대신에 since를 쓰고 여기에 시제는 계속해서 과거 in the 어느 영화에 it이 가리키는 건 똑같습니다. it이 가리키는 건 Christ Church Colle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거 이 뒤에 만약에 뭐 go가 썼으면 go to 해야 된다고 살아있네 그렇습니까? 가야 할 방문해야 할 해도 되겠지만 그곳은 가야 할 해도 되겠죠. 그러면 go를 쓴다면 go는 go to를 써야 된다는 거. It has become 그렇습니까? 어떤 계기로 world famous place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 영화 속에서는 이겠죠. 영화 속에서는 누가 해리포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저녁을 먹는다. 자, 영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저녁 먹는다라는 시제는 무슨 시제여야 되겠어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영화 틀 때마다 현재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근데 in the movies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in movies 복수 썼으니까 여기도 in the movies. 누가? Harry Potter and everyone else가 뭐 한다? 오케이. Eat 한다. 무엇을? Dinner를 어디에서? In the hall of Christ Church. 됐습니까? S 썼네요.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In the movie. 어디에서 하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영화 속에서는 Harry and everyone else.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Everyone else가 in and that. 만만기로 봐서 day니까 선택된 시제, 현재라 했죠. 현재 시제, they eat dinner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전치사 at을 써서 어디 어디에서 두번 나오네. 영화 속에서 할 때는 in the movie고, hall of Christ Church 할때 at 썼네요. 좋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 자, 유명한 사람들의 그린 초상화. 일단 초상화라는 단어가 뭐였더라? Portrait. 한개 보지 않았을 테니까 포트레이트라는 단어는 복수로 써 있었고 누구누구를 그린 할때 전치사 뭐 씁니까? 오브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는 과거. 자, 이과의 주요문법은 아니지만 지나간 주요문법이죠. 그래서 사람들, 자, 사람들을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사람들 됐습니까? 자, 졸업하다가 뭐였다? G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얘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전치사 뭘 쓴다 했죠. 그래서 뭐뭐를 졸업하다는 통째로 이렇게 외워놓으라 했죠. 됐습니까? 전치사 뭘 쓰는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또한 봤다 하면 되겠죠. We also saw 무엇을? Portrait of famous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We also saw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우리가 또한 봤다. 시제 과거고요. 봤던 과거니까. 뭐뭐를 그린 할 때, of죠. Portrait of famous people. famous도 people를 꾸미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이라는 표현도 꾸미는데, famous는 한 단어니까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 famous people 했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that 되고 생략은 할 수가 없죠. 주격이기 때문에 졸업했던 거 언제? 과거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면 graduate from 꼭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from the college. the college가 가르치는 건 Christ Church College죠. Christ Church College를 졸업한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한번 대충 볼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오케이. 로버트 피, 윌리엄 머레이 뭐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이 사람 누구야? 일단 영국 수상들은 이만큼 나왔단 얘기네요. 피, 존슨, 잼빌, 윌리엄 와우 철학가들 있고요, 이론가들 끝도 없이 나오네. 혹시 아이작 뉴턴도 있나? 아, 아이작 뉴턴은 아니군요. 리차드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몰라요? 아, 말하고?
예, 사과. 예, 사과 농부 아저씨. 만유인력의 법칙. 한 사람.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많습니다. 뭐 거기 뭐 지도층 사람들을 많이 크라이스트처치 옥스퍼드 알럼니 하면 졸업생 앨범을 알럼니라 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라는가? 네, 자 그래서 시제 과거였고요. 관계사 주격 관계되면서 썼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다 이제 시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거의 뭐, 뭐 거의 모든 시제 거의 다 끝났는데 사실은 이제 뭐 남아 있는 시제 별로 없는데 이거 두개 선후관계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기준인 현재가 0 있고 이게 봤어. 그럼 졸업한 건더 과거죠. 그럼 사실은 얘 어떻게 해주는 게 원칙이냐? Had you graduated from.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대과거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Have plus PP가 현재 완료니까 Had plus PP는 과거 완료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어. 자,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랑 어울리는 것은 무슨 시제? 과거. 그래서 걸어갔다, 걸어갔던 것도 과거, 만졌던 것도 과거, 밖으로 나온 것도 과거. 그래서 여기 나온 동사는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한 표현은 없습니다. 누가 뭐 했을 때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뭐죠? When이죠. 됐습니까? 뭐뭐 밖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 건물 밖으로? Out of the building 하겠죠. 그래서 when we were 했네요. 있었을 때 outside the building 했네요. We were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어디에? Outside the building 건물 밖에 있게 되었을 때를 밖으로 나왔을 때라고 처리했고요. 오케이, 내가 뭐 했다? I가 walked 했고 그리고 touched 했다 나올 건데요. walked 했는데 어디로 어디로 하려니까 walk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사 필요합니다.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그리고 and 그렇죠. 형태가 touched가 될 수밖에 없죠. touched i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시제 전부 다 똑같다. 밖에 나간 것도 과거, 걸어간 것도 과거, 만졌던 것도 과거.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이시 가리키는 건 the famous olive tree겠죠. 뭐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은 뭐 만지고 온대요? 도라르방 코를 만지고 와야 되는 거죠.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많이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 아들 낳아서 뭐 하려고? 됐습니까?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됐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미신이 있는 게 아니고, 얘들도 미신이 있는 거,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죠. 됐습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만지면 이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대. 그러니까 뭐 얘들도, 뭐야,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 게몇개 보이죠. 그쵸? 뭔가 이런 뭐 학벌 주의 이런 것도 보이고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관찰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무슨 시제에 만졌기 때문에 과거에 만졌기 때문에 뭐 현재 해도 되는데 과거 썼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 뭐 들어가다라는 표현 E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G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미래에 E로 시작하는 그 행동을 하거나 G로 시작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내가 말했던 시제는 과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because I touched this tree. Because I touched tree. I said고요. 난 들어갈 거야. Get into Oxford University.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will get into. Get into 대신 쓸수 있는 게 뭡니까? Enter. Enter는 enter into 하면 안 된다 그랬죠.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 그렇죠. superstition 미신입니다. 참고로 들어두시고 조만간 superstition 같은 단어 만날 날이 오겠죠.
됐습니까? 뭐 한 2년 안에 만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만날 수도 있고. Because I taught you this week, I said I'm getting to Oxford University. 오케이. 뭐 얘가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책이니까 얘 몇 학년쯤 됐겠어요? 뭐 중학생이겠죠, 얘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랬더니 됐습니까? 오빠가 내게 말했다. 뭐 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뭐 하면서 뭐 했다. 자, 이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곧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예고편이에요. 뭐 하면서 뭐 했다 이런 거 할 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쓴답니다. 어쨌든 그렇죠. 무엇을 이란 말이 보이네요. 무엇을 벽에 걸려 있는 네 초상화를. 벽에 걸려 있는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뭐 걸다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전치사 써가지고 벽에 걸려 있는 할 수 있습니다. Your portrait를. 자, 이거 뭐 표현 빨리 보고 싶다라는 표현 뭐 표현하기? 기대. 그렇죠. 기대 표현하는 방법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죠. 오케이.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못 참겠다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억 나시죠? 오케이, 기대 표현하기. 오케이. 자, 그랬더니 then이죠. then 누가 my brother가 뭐했다 said to me 했다 뭐하면서 with a smile이겠죠. 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하하하 이게 아니고 씩 웃으면서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나는 이제 기대 표현하는 거죠. I can't wait to see 무엇을 your portrait the wal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then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My brother가 said to me 했다. 어찌 said to me 했다 with a smile. 스마일이 명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with 어떤 명사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영어스럽게 하면 미소를 가지고 나한테 말했다. 미소를 가지고 말을 말했다. 어? 미소를 가지고 나한테 말했단 말은 뭐하면 말했다? 미소 지으며 말했다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비워놓고 물어본 거 되게 좋아하죠? 네. 어? 미소 지으며 with a smile.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그래야만 기대 표현하기. I can't wait to see. 그니까 그래서 see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못 참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portrait on the wall. 여기 뭐가 생겼죠? Which is. 또는 뭐 will be 해도 되겠고요. Which will be.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which will be on the wall. 벽에 있게 될 your portrait를 see 하고 싶어서 can't wait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n은 셋 중 뭐예요? 그런 다음. 그렇죠. After that이죠. After that.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한 다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이죠. 네. After that. 그랬더니 앞 문장 이런 거였죠. 이런 행동. 그렇죠.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라고 했더니 라는 뜻의 then이죠. 그랬더니 then my brother said to me, smile, 미소 지으며. 그 다음에 난 보고 싶어 보고 참겠다. Wait to see, 무엇을? Your portrait. 어디에 있는? On the wall.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Lucy's drawing tips.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하냐. 너만의, 네 자신의, 이거 O로 시작하는 그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M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기 C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Create on avatar. 됐습니까? 자, on이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 또는 자신의 이란 뜻도 있는데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이와 같이 뭐를 강조할 때 쓴다? 소유격을 강조하고 싶을 때 on을 쓸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의 너만의 아바타를 create 만들어라. 충고할 때 이와 같이 명령을 쓸 수가 있죠. How about creating your own avatar? 하고 물음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Why don't you create your own avatar?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많았습니다.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You should create. 됐습니까? Why don't you create? 그 다음에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란 뜻이 생겼죠. Then 그렇게
그렇게 한다면 뭐 한다면 if you create your own avatar 하게 된다면 너만의 아바타를 그리게 된다면 뭐 하는 것이 것이 이건 뭔가 썼겠죠. 그렇습니까? 어찌 뭐 해졌을 거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이거의 두 번째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했나? Your growing journal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ore, much more interesting. 자, 이거 수업 아직 안 했다 그랬지? 네. 됐습니까? 자, 이거 첫 등장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uch 세 가지, 지금까지 두 가지였고, 이제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much의 다양한 의미. 뭐, 제일 먼저 배운 건 much money죠. much money.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은 이란 뜻이었죠. 뒤에 머치 뒤에는 머치 북스, 머치 북, 머치 머니 중에 머치 머니다. 티 다 나네요. 이런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다. 아 그래요? 머치 다는데 매니가 어떻게 됩니까? A lot of money. 두 번째 배운 머치는 이런 뜻이었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의 뜻은 뭐예요? 많이. 많이. 매우 많이 고맙다. 많이 라는 뜻이죠. 많이. 어찌 많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시하고 무슨 시다. 어떤 시하고 어찌 시 봤어요. Thank you very much. 됐습니까? 이때는 much를 뭐 very 이 경우에 뭐 very까지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much의 뭐의 의미다. A lot의 뜻이라 했죠. Thanks a lot 한다 했죠. Thanks a lot. 많이 고맙습니다. A lot of가 아니에요. A lot. 많이. 자, 세 번째 뜻. Much hotter. Much hotter 하면 무슨 뜻이다? 훨씬 더 뜨거운. 훨씬 더 더운.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 훨씬이란 뜻이 있어요. Much hott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훨씬이라는 뜻이 다섯 개가 있어요. 머치 포함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 그렇죠. far hotter. 그 다음에 또, even hotter. still hotter. a lot hotter. 됐습니까? much hotter, far hotter, even hotter, still hotter. 뭐야, 무슨 거야, 이거? a lot. A lot hotter. 자, 지금 이 다섯 개지. Much hotter, far hotter, even hotter, a lot hotter, still hotter. 얘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이다? 훨씬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Much hotter. Bigger로 할까요? 좀 발음 쉬운 거. Much bigger, far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still bigger. 전부 다 훨씬 더 큰이라고 한 거예요. Big 몇 쓰냐? Bigger. 자,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 첫 번째 유형. 여기에다가 베리를 넣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베리는 무슨 급 수식이냐. 이걸 보고 이제 지금 이제 머치가 훨씬이라는 뜻일 때의 문법이 바로 뭐냐면 비교급 수식이라는 문법입니다. 비교급 수식. 좀 어렵게 얘기하면 비교급 수식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훨씬이라는 의미로는 베리가 쓰일 수가 없다. 됐습니까? 매우 더 크니야? 훨씬 더 크니야?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베리는 어울리지 않단 말이야. Very big은 말이 되는데 Very bigger는 안 된단 말이에요. Much bigger, a lot bigger, far bigger, even bigger, still bigger. 오케이, 이 다섯 개 어떻게 외워요? 나는 어떻게 외웠겠어? 됐습니까? 한 일곱 번 보면 외워지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유형은 이 자리에다 베리를 써놓고 만약 틀려놨다. 두 번째 유형. 여기에다 이렇게 빈칸에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런 유형이면 이 다섯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유형의 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more interesting이 훨씬 더 흥미로운이라는 비교급이죠.
이 부분이 비교급이기 때문에 그때는 베리는 뭘 꾸밀 때 쓰는 거다. 원급 수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베리가 올수 없다. 소도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Much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Your drawing journal. 뭐 가져오진 줄안 썼네요. 됐습니까? 너의 뭐 그림이기 쓰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까? 이렇게 했으면 It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to draw your journal. 이런 식으로 가주어진 주어 구분할 수도 있겠죠. 너의 그림에게 그리는 것 to draw your journal. 그러니까 그렇게 가주어진 주어 구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른 곳이 어딘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박 며칠? 2박 3일. 2박 3일을 영어로 한 오케이. 얘가 누군지 이름이 뭐였다? 루시였나? How long was Lucy's trip? It was for 3 days. 됐습니까? The trip was for 3 days. 3일 동안이었다. So our last stop. Our last stop을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was Oxford. 됐습니까? The place which we went to. 됐습니까? 우리가 갔던, 뭐 방문했던, went to 하든지, visited 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먼저 옥스퍼드라는 대학교 이름인데 이 대학교에는 뭐라고 불리는 칼리지가 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곳을 그쵸? 먼저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다?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드라마에 나왔던 뭐 그런 곳에 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놀러 오고 그랬죠. 요즘은 관계가 안 좋아서 안 오지만 뭐 그런 거 됐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어떤 드라마 하고 나면 뭐 세트장이랍시고 막 그렇죠. 사극 세트장 가봤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뭐 플라스틱으로 조잡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뭐그 세트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장소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볼거리는 좀더뭐 그렇게 많겠냐마는 좀더 그냥 가면 아 그래 여기서 뭐 그랬었지 뭐 이러면서 영화에서 봤던 것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라는 거 전부 다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월드 페이머스 플레이스 투 비짓 중요한 부분이라 했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 since 와서 뭐뭐 누가 뭐뭐 the Christ Church가 appeared 했던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since the Harry Potter movies 이래도 되는데요. since the Harry Potter movies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예요. 좀더 어렵게.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인 since the Harry Potter movies. since 뒤에 어떤 것만 넣을 수도 있다 했죠. 그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주어 동사를 썼으니까 시제를 주의하란 말 시제. since Christ Church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여러분들도 떠올릴 수 있는 만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Harry Potter and everyone else가 저녁 먹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 장면에 사용된 장소구나. Christchurch College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봤던 거, 두 번째 뭐, Portrait of Famous People.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대학 입장으로서는 이게 다 홍보죠, 홍보. 그렇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졸업했어. 이런 식으로. 너도 알잖아, 이 사람. 이러면서. 이 사람까지 올라. 아, 그럼 여기 나오면 나도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꿈을 키우겠죠. 됐습니까? famous people. 계속해서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과거에 봤고요. 과거에 졸업했고요. 전치사 from 중요하다 했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바꿔쓸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서는 뭐 초성화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왔어요.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계속해서 시제가 과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치도 형태주의라 했죠. 걸어갔고 그리고 만졌던 거다 과거. And touched the famous olive tree. 됐습니까? 유명한 나무를 만졌다. 그 다음에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다 그랬더라? so를 쓰고, 대신 쓸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so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얘를 빼고. as가 있다 그랬습니다. as I touched this tree. as도 여러 가지, as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because랑 같은 뜻이 될 때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when이랑 같은 뜻으로 쓸 때도 있다고 그랬고요. when이나 while이나 같은 뜻으로 시간의 부사절도 되고 이유의 부사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As I said,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 여기서는 as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as 말고 뭐도 있었더라? since도 있다 했습니다. since가 그러면 몇 가지 뜻? 두 가지죠.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 because랑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as나 since가 because와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because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학년이면 알려드려야 될 거. 이 자리에 뭔 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because of 어떤 것. 됐습니까? Because of I touched this tree 하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Because of you 이렇게 쓰는 거야.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거. Because of 뒤에는 그냥 뭐만 온다. 명사만 온다. 그 말은 because of는 뭐란 얘기고 전치사란 얘기고 because는 뭐란 얘기다. 도속사. 도속사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문법 뭐랑 쭉 다 있는 거냐 뭐랑 쭉 연결되어 있는 거냐 3일 동안 for 3 days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됐습니까? 자 각각 쓰는 게 달랐죠? 똑같은 동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때문에 입니다. because의 뜻도 뭐뭐 때문에고 because of도 뭐뭐 때문인데 그런데 저 누가 아까 전에 누가 잠자는 동안 할 때 누가 뭐뭐 하다는 while만 됐죠? 그게 because 같은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때 as나 since가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만졌던 거 가고요. 입학할 것은 미래.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그러니까 get은 자동사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enter는 타동사니까 필요 없다는 거. enter into 하면 안 된다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저 이제 아 그랬더니죠. 자 그렇다면 아니고 이런 말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my brother was said to me 자 이 표현 빈칸 많이 한다 했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다. with a smile 하며 said to me 했다. I can't wait to see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your portrait on the wall 그래서 루시 그러니까 이제 뭐 오빠가 한 말의 내용은 너도 뭐 여기 입학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나도 바란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 expect 하는 거죠. Okay, Lucy drawing tips. Create your own avatar. 그다음에 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이기 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뭐 자기가 뭘 봤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모습을 자기가 그려 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기의 모습을 좀 뭐 이렇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뭐 좀 귀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내 아바타는 뭐 이런 걸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아바타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습니까? 봤어 뭐 이래서 내 아바타야 애꾸는 그렇습니까? 흉터도 좀 만들고 그렇습니까? 이게 내 아바타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에 주목했느냐. 오케이 그래서 our last stop was Oxford. Stop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 의미. 이 문장에서는 방문한 장소 그런 뜻이죠. 방문한 장소, 머무른 장소 됐습니까? 그 외에도 멈추다,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물어봤죠?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The place that we visited last was Oxford. 가 한번 봐. 얘는 왜 여기 있어? 뭐 여기 있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여기를 방문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we first visited the Christ Church College. Christ Church College.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ent to가 있죠. We first went to Christ Church Colleg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많네요, 이 문장은. 오케이. 가볼까요? It To visit.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유로니까 Okay, appear 이건데 반드시 과거형 하겠습니다.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러니까 okay, 이게 왜 없어? World famous place to visit. 방문해야 할 to 부정사의 형용사 형법이고요. 오케이. 그래, 첫 번째 it은 Church College. 더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Christ C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그 다음에 두 번째 it은 Church College. 똑같은 거죠, 둘 다. 그 다음에 BGC 어떤 형태인 이유? To 신 이유는 부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꾸며줘야 하기 때문이다. 방문할 장소. 그렇습니까? 뭐 다른 표현은 뭐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hat people visit. 시제는 현재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렇습니까? 두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 to be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란 표현이네요. 그래서 어디서 영화 속에서 누가 Harry and everyone else가 뭐한다? It 한다. 무엇을? 어디서?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됐습니까? 시제 현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영화 속에 영화 속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문장. 오케이, 이런 것들 물어봤네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e also so portrait of the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Okay, we also saw, 뭐, portrait 이상 썼네요. 복수형.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또는 get. 생략할 수는 없다 했고요. 과거에 졸업했습니다. Graduate from. 두 번째 빈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who 또는 that이다. 여기 who를 썼으면 여기 that이 없으면, 여기 that이면 who 하면 되겠죠. 뭐 하는 대시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관계대명사의 대시다. 대또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하는 대신지. graduate가 뭐인 이유는 graduated 인 이유는 그렇죠.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과거에 들어갔으니까. 뭐, 원래는 뭐다. 원칙대로 하면 had graduated. 과거 완료 써야 된다. 오케이. 뭐뭐를 졸업하다가 뭐다. graduate from. 전치사 from까지 같이 붙여서 익혀두자. 오케이. 계속해서. 뭐, 밖에 나왔을 때, 올리브 나무에 걸어가서 이제 만지고는 나는 들어갈 테다. 들어, 뭐, 여기 한번 뭐 미비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였더라? 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Touched it. 그니까 w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as나 since는 안 되죠. 그건 because일 때는 뭐. as가 아까도 얘기했죠. because의 뜻도 있고 when이나 while의 의미일 때도 있고 누가 뭐뭐 한 것처럼 이라는 뜻도 있죠. So, as I said, do it as I said.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해라. 그 중에 이것도 되니까 as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과거, 이거 과거, 이거 과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The Famous Olive Tree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졌기 때문에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enter university. 됐습니까? Okay,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Okay, get in, 여기서 사용된 get into가 무슨 뜻이죠?
입학하다. 입학하는 거에 졸업말하고 반대말은? graduate. 그렇죠. 그래서 get into의 반대말은 graduate. 그렇죠. into 있으니까 얘는 from 붙여주면 되겠죠. 어디 어디에 입학하다 get into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그러니까 같은 말은 enter란 얘기고요. 오케이. 그런 말을 했더니 then 뭐 했다? My brother said to me. 어떻게? With a smile. 믿어지면서. 그래서 나는 도저히 빨리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 I can't wait to see I can't wait to see your your portrait on the on the wall. wall. 아, 이번엔 단수형 써야 되겠죠. Portrait on the wall. Okay, can't wait to do에 대한 얘기. 자, can't wait to do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다른 걸더 알려줄 수 있어요. 기대 표현하기 이러면서. 됐습니까? I expect to see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배운 표현. 여러분들 expect라는 표현, 뭐, 날씨, 무슨 날씨가 기대됩니다 할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I expec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할 수도 있다라는 거. expect가 can't wait to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오케이. 걔는 밑줄 거라고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 됐다. 귀찮다. 오케이. 뭐, 이 정도로 하죠, 그러면. 오케이. 얘는 이게 낫겠다. 아까 전에 after that 했는데요. 그 순간, 그렇게 말한 순간, 이게 어울리네요. 됐습니까? At that time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ucy's drawing. 됐나요? 그래서 뭐? Create your own avatar. Make your own avatar. 그래서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일단 하고요. 그래서 even more interesting, a lot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얘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interested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저널이 흥미를 일으켜, 흥미를 느껴. 그래서 ing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과까지 끝이 모두 났고요.